본인도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면서 소리 그냥 번쩍 들었습니다. 제가 그런 말 해요. 잘 해보세요. 와, 좋아, 좋아, 좋아. 와. 자, 발 묶었어, 발 묶었어.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. 어 정신없어요 지금. 어. 와. 오늘 오늘. 자 몇 점은 27점. 27점. 27점이면 지금 19명의 선수 중에서 6등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. 대박 대박. 현주 현주 현주. 자 연속 붙여. 와, 너무 좋아. 김상주, 일공공비 오미터. 천천히 너무. 강호동 단어가... 선수가 뛰었던 거는 있고, 네네. 그 좋은 기운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김현중 선수. 네. 과연 어떤 자세로 들어갈지. 김현중 선수. 똑같은 자세입니까? 본인이 최고로 잘하는 동작입니다. 본인이 최고로 그렇군요. 잘하는 동작. 네. 김현중 두 눈으로 확인하시죠. 자 이제 갑니다. 준비 자세 맞췄습니다. 자세 좋습니다. 자세 좋고요. 네.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요. 다리가 좀 떨리는 걸 잡았고요. 들어갑니다. 김현중 잘했습니다. 잘했어요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? 아~ 김현중 잘했습니다. 김현중 좋아요. 깔끔한 모습으로. 사실. 나이스 나이스! 이거는 진짜 잘 뛰었구나. 잘 들어가면은 사람 느낌이 좀 틀려요.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고 기분 좋았죠. 야 이거 우와 우와. 아, 왜 이렇게 다 잘해? 다 잘해. 야 이거 자 다음은 윤시윤입니다. 윤시윤 기운 그대로 가시죠. 윤시윤 기운 그대로 가야 됩니다. 내가 바로 수영계 다이빙계의 김탁구다. 자 아, 저 하기 직전에 현중이가 29점을 딱 맞아버리니까 아 이거를 그냥 네, 잘해야 되나? 부담이 되더라고. 연습은 널 배신하지 않아. 윤시윤 선수 이제 모든 게 다 윤시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. 책임을 져야 됩니다.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부담은 갖지 말고. 자 좋아요.